또 400몇점 올리게 생겼네요. 여길,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금 점수가 왜 이러냐면 1층부터 5층까지 그냥 한 이틀 걸려서 그냥 승리시 옮기는 거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9만 점이 코앞이네요. 이제 이걸 기다렸죠? 이제부터 점수를 왕창 올리면 돼요. 가봅시다. 자, 짜잔.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딴, 쿵짝짝, 쿵짝짝. 옵타도 육성 찍어야 되나? 옵타 육성 찍어 확실히 좋을 텐데, 제가. 자, 암속성 지금 괜히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제가 올릴 것도 없는데, 이거나 올려야겠다, 진짜. 어차피 올릴 게 없거든요, 지금. 땅테티도 있고, 이제. 뭐. 아, 이제 고대 탑좀 노려볼만 하죠, 잉? 특히 암속성이 약했는데, 꽤 있어서, 예, 뭐, 굳이, 우려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죠. 앙그라가 최고예요, 일단 44층에. 45층 이하는. 뭐, 암속성 딴거 하나 더 키울 게 없어요, 제가. 뭐, 암마그라도 키 뜨면 키우겠지만. 이젠 골드나 모아서, 이제, 캐사스 레벨업이랑, 이제 진영 레벨업이나 좀 하려고요. 당분간, 이제, 모험만 딥다 돌, 잠깐만, 여기 큰일 났다, 이거. 여기 큰일 났다, 이거 신경 안 쓰다가 지금. 이거 나가야 돼. 점수 이미 늦었어요. 8초면 엄청 늦은 거예요. 그냥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서, 4, 그냥 4. 영상각이다. 이번엔 괜찮아, 영상각.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대충 이제 공략을 볼수 있으니까요. 뭐가 더 중요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지. 바로 힐러죠. 자, 다크닉스. 이걸 기다릴게요. 뒤를 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그라가. 일단은, 이렇게 때려주고. 아, 저 엄청 못하네. 아, 근데 좀 시간 좀 많이 지났어요. 이거 좀안 좋은 거예요. 점수가 일단 많이 낮아진다는 건데. 나쁘진 않아요, 지금. 자, 일단은 램곤 마나 어차피 회복할 거니까. 얘는 한번 쳐서 좀 이득 좀 보고요. 방어 저거 있으면 좀 애매하니까. 진짜 옵터스 키우면 대박이겠는데. 5성인데 저런 것도 성능이죠. 운이 좋은 거고요. 50% 하는 거 다 쓰실 거죠. 자, 이제 보스입니다. 이거 똑같아야죠. 자, 힐러들이 있고, 난리 났는데, 일단은, 기타를 때렸고요. 그리고 바로, 아직 다크닉스가 안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 힐러가 남아있으면 그게 치가 아프긴 한데, 지한테 회복하는 게 개이득이죠? 멍청하죠? 자기한테 회복해서 지금 아주 그냥 게임이 엉망진창이 됐죠? 개꿀. 저거를 만약에, 비판한테 했으면은, 시간이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개이득인 거죠? 창은 날리는 말든 잘안 아프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힐러만 조심하면 돼요. 이러면 펜싱이 힘들어. 이렇게 계속 때려드려요. 이제부터는 이제 치유 감소가 걸렸기 때문에 굳이 힐러를 안 죽여도 돼요. 하지만 알아서 잡아주면. 자, 빨리 때려드려요. 이제 오타티도 한번 스킬 쓰면 끝나겠는데. 자, 오타티 한번 쓰면 게임 끝나요. 어때요? 정말 정 쉽지? 1분밖에 안 걸렸네. 정수 폭등하겠는데? 5천만 가자. 5천 가자! 이렇게 해서 순위가 확실히 확확 뛰는 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2%부터 순위가 50위까지 한번 하네요. 5천이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앙그라. 개꿀. 빨리 끊어라. 씨, 드블 투여네. 자, 이렇게 해서 52위까지 올랐네요. 191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점수를 뺄 데가 있는가? 한번 뒤져보자. 이제 여기서 이제 4개를 빨리 써야 돼요. 어차피 초기 될 거니까. 애매한 거 확실하게 포기해줘야 돼요. 100점 차이 나는 걸 추천합니다. 내 최고 기록은 정말 최고 기록이에요. 운빨이 터지거나 아무튼 우지꾸지 리꼬레리꼬 할 때이기 때문에 한 100점 정도면 실력 차이고요. 네, 50점은 운빨 차이입니다. 이런 건 이제 잡아줘야죠. 높. 여기도 높. 여기 아래층 30. 35층, 한, 40, 한 38층 전까지는 그냥 올 딜러만 넣어도 돼요. 네, 만화 수급 때문에 더 좋고. 없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뭐 그냥, 하면 돼요. 불본거. 불본거가 로또가 터지니까, 그걸 기대해보고. 다니기는 이제 빛이나 암 여기서 왔다 갔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안그라가 좀 버텨줄 테니까. 가보자. 이제 뒤따가 딱 패러를 후 치면 되죠.
안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비는 안 뛰는 걸 권장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게 진리는 아니지만 네, 웬만한 경험에서 연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들으셔서 손해볼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스킬을 빨리 써주고 넘기는 게 낫습니다. 네, 여기 너무 많거든요. 요렇게 좀 이제 뒤져있는 나머지는 이제 패시브로 이제 깔끔하게 죽겠죠. 네, 이렇게 말이죠. 패시브 쓰지 마, 패시브 쓰지 마. 쓰지 마. 이제 여기서 써야 돼. 자, 보스에서 이제 패시브가 뒤따 나갈 겁니다. 땅땅땅땅땅! 일단 그냥 진짜 패져서, 아이씨, 피는 안 걸렸네. 아무 괜찮은데 끝났어. 끝났어. 끝났죠? 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네, 24초. 안 가라 스킬 한번 쓸려 했는데 끝나버렸네요. 이게 빨리 깨서 점수를 고득점을 하려면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공략법도 알아야 되지만 센스가 있어도 이제 거의 많이 할 수 있죠. 점수 오른 건가 못 오른 건가 모르겠네. 이제는 100점, 200점 차이로 점수가 확확 차이납니다. 잠깐만, 나 이거 뭐요? 아직도 52요? 50위까지는 들어야 되는데 길랭킹 50위는 돼야지 이거. 제가 50위 밖으로 넘어가면 죽였거든요. 50위는 돼야지 이게 사람이. 어? 어떻게 50위를 넘길 수가 있어? 전 드릴이니까 50위만 노립니다. 아, 네. 너무 말을 박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한 400점대에 사람들이 뒷담화니 포진했네요. 400점대라 아주 쉽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점수 안 올린 게 많거든요. 여기도 노려볼 만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요 아이들, 요 아우, 요게 이제 불사가 있단 말이에요. 불사가. 예. 예. 좀비 상태. 15초간. 저것 때문에 점수 올리기 힘든 건데요. 이럴 때는 가볍게 말덱 같은 걸 넣어주면 돼요. 말덱 같은 걸 넣어주면 아주 편하죠. 말덱 같은 경우, 땅말덱 같은 경우는요. 스킬의 이로운 효과를 한 개 해체합니다. 이걸 죽이는 막타로 하면은 마지막에 걸리는 버프가 사라져요. 네, 침묵은 의외로 똥입니다. 3초간이고, 네, 100%인데 보스는 안 먹혀요. 네, 이로운 효과 제거하면은 그 불사를 해야 되는데 뭐 바여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체력 5% 미나고 10% 미나인데 무슨 뭐 보호막을 한다 하는데 만약 말대기 그 데미지 이상을 때려서 애가 죽어버리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로운 효과가 마지막에 걸리는 게 아예 먹히지가 않고 끝나버려요 게임이. 자꾸 이제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불본거가 지금 일을 안 하네. 자, 여기는 이제 스킬을 쓰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일단은 공버프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불퀸으로 한번 때려주고요. 이솔밖에 안 하니까. 그럼 이제 다음 턴에 이제 공버프랑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이게 딜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섯 명을 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오우씨 여섯 못 때릴 뻔했대. 여섯 타게 되면 딜 100%이기 때문에 때려보자. 꾸님 죽어라! 아, 진짜 안 죽었어! 깍! 큰일 났다. 불사 걸리는 순간 이제 22게임은 이제 시간이 이제 왕창 지나가는 거죠. 저걸로 이제 기록 공개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치명타가 터진 건데 아 잠깐만 이게 25초에 끝나기 39초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이거 편하지 점수가 확 줄죠. 네. 이게 저층은 시간 싸움입니다. 아, 여기만 올려도 씨 50이 되겠다. 아 근데 여기 너무 집착할 필요 없는데 앙그라로 한방 때리고 하면 짱이긴 한데 여기를 우리 차라리 여긴 쉽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앙그라로 긁은 다음에 해도 돼요. 여기는 그냥 평타로 넘어가고 예. 앙그라로 한방 긁고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올리긴 쉽겠네요. 자 여기는 일단 평타를 넘겨야 돼요. 어차피 이건 저층이기 때문에 애들이 회복도 다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은 패시브로 넘기고요. 패시하면 왕창 터더라. 자, 바로 공증하고 주고. 뭐야? 지금 봤어요, 여러분? 공증 안 먹힌 거예요, 이거. 버그네. 공증 안 먹혔어요. 지금 불킨 것밖에 안 먹혔어요. 뭐냐, 이거. 왜 이러니? 일단 때렸고, 뒷다 패고. 아우, 이게 왜 한 방에 안 터지는 거야, 씨. 아, 나 진짜, 씨. 버프만 걸려서 깼겠다, 씨. 나가야 되네. 시원해. 아, 뭐야? 죄송합니다. 짜증내는 이유가 있죠. 버프가 안 걸렸어요. 버프가 적당히 눌러야 되나? 너무한 거 아니야? 버프가 어떻게 안 먹힐 수 있어? 이건 무슨 뭐 버프가 안 걸릴 이유가 없는 건데 안 걸렸어. 지금 오히려 지금 더 상황 좋았어요. 엄청 빨리 끝냈고 이것만 해도 50이 가죠. 50이 간다.
자, 여기서 버프 걸고, 예, 이제, 아, 이게 누르면 안 되는구나. 참네. 이거 갖고 절대, 아, 아닙니다. 예, 절대 버프, 이러면 이제 두 개 걸립니다. 이제 불킨이 걸 거거든요. 조심하라. 아, 지금 불킨 걸면 할 거, 아, 이거 바보가. 아, 아이고, 이거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냥 때리면 안 돼. 좀만 더. 됐다. 끝. 됐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걸 아까 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일부러 시간을 한 2초로 소모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하려 하는 거예요. 6타겟이 안 되면 딜이 100%가 증가 안 되거든요. 딜체가 확 나죠? 시간도 점수도 아주 달달하게 먹었죠? 200점이 올랐죠? 자, 이제는 50이 되나요? 홀리씨. 51이, 네, 51이. 제가 최고점이 1900, 아니, 19만 5천점인데, 그러면 한 22 안엔 되네요. 근데 지금 어차피 뭐, 이걸 뭐, 25, 26이나 50이나 똑같기 때문에, 보유상이. 26위가 지금 현재, 19만 3천점이구나. 저까지 올리기 쉬운데, 이제 아래층도 아는 게 많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치. 여기는 뭐, 그냥 10점만 올리면 되는 건데, 이거 150 써야 되냐. 근데 안정적으로 하려면 좀 더 올리는 게 낫겠죠. 네, 한번 가봅시다. 와, 시간 없다, 씨. 드블 투도 해야 되는데? 와, 미치겠네, 지금. 어후, 내 인생, 진짜. 이게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50 몇 점씩. 솔직히. 제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여기다. 각이다. 딱 여기죠. 각이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200점만 올려도 집이 들어가니까. 아, 다 엄청 쓰네. 되게 들어 빨리 녹화해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올리는데? 아,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목이 모아야 돼요. 비쌀 거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한번 써주자. 힐러들. 일단 물소리가 딜이 별로 안 들어가겠네. 자, 일단 깔끔하게 넘어갔고요. 공복부 걸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 조절 잘해야 되죠. 조심하자. 걸렸고, 이제 여기서 랜덤 확률. 나이스. 버프가 두 개 걸렸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까져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까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보호막이 까졌네요. 시간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빠른 편이라, 점수 경신은 되고 남았죠. 자, 이러면 50위 안에 걸고 남습니다. 예, 사람들 19만 점 많이 찍네. 콜로세미나 많이 하시지. 아, 아닙니다. 네, 에헴. 48이네요. 지금 1위가 누구죠? 오후, 오후, 20만 점 찍었어요. 가능한 수치죠? 저도 미니만 뜨면, 아, 현재 48이고, 뒤에 두 명 있네. 몇 시점 해서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하나만 더 하고 영상 마치겠네요. 더 하긴 좀 그렇고. 아래층 갈수록 제가 점수가 이제 한 5천점 정도 올릴 수 있겠네요. 아니, 5000점은 힘들고 3600점 정도 올릴 수 있겠네요. 여기 다 합치면, 일단 다 합치면 기준이고, 일단 빨리 끝난 것들을 그냥 빨리빨리 해보죠. 야,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 어떻게 더 올리는데 이거. 야, 아까 안 못했던 거나 다시 해야겠는데, 이거 이것만 하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가보죠. 이번에는 아까 제가 생각한 것대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앙그라를 한번 긁고 때린다는 생각으로. 자, 이럴 땐 불봉고가 한번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멍청한 불봉고 스킬 한번 넣었었죠? 네, 그냥 바로 나갈게요. 이 멍청한 아, 이제 욕하고 싶죠? 20% 확률인데 이렇게 안 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최고예요. 물론 제가 확률을 한 40%, 뭐 30%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실수죠. 불봉고만큼 고대타입에서 진짜 쫄쫄이 빠른 애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네. 물론 다크닉스가 잘 터지는데 확률이 낮아요. 그냥 저는, 야, 이거 진짜 안 터진다. 미친 거 아니야? 마포에 뜨고 치. 아, 욕할 뻔. 테스트 한번 해보자. 너무 늦었어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제 테스트 막 하는 차례다. 자, 가보자. 때려주고. 자, 여기서 버프 삭제. 아이고, 흥동을 못 잡았네. 괜찮아요. 이거 때려주긴.
오씨 너무 오래 걸렸다 이거. 빨리 죽어. 아 이거 범인에 들어왔으려니 큰일났네. 다시 해야겠네. 어차피 처음이 늦어서 다시 하긴 해야되네. 어떻게 뭐 이제 50이면 안정적입니다. 이거 해도 됩니다. 70 몇 점 올랐네요. 야 50이 그렇게 힘들 줄이야. 맨날 25위 하다가 이제 점점 밀렸었는데 신경을 좀 써줘야겠네. 아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왜냐면 데빌 2를 해야 되거든요. 오 봉고 1했어. 봉고 1했어. 자 봉고가 1하는 순간 이게 왕창 진거 하죠? 봐봐요. 초가 10몇 초에 끝났었는데 9초밖에 안 걸렸죠? 자초 걸어주고 자 이거 이제 한 방 터지면 되죠? 봐봐요. 이게 봉고가 1을 하냐 안 하냐가 진짜 왜 저층에서 고층에서는 좀 애매하고요. 강화를 많이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좀 영향이 큰 편입니다. 잠깐만요. 앙글 한번 때려주고 자 바로 여섯 타격. 크, 깔끔하다. 자, 이제 얘만 죽이면 돼요. 나이스. 아까보다 빨라진 거 맞나요? 지금 몇 초 차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속성한테는 또 데미지 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죠? 어, 점수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20점 올랐네, 젠장. 아닙니다. 네, 3399. 네, 339. 3, 4, 12, 3, 5, 15, 3, 6, 18. 이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47위까지 올라와서 안정적으로 이제 보상받을 것 같네요. 네, 역시 대제팟 다시 찍어야지. 어디 갔냐? 어디 갔니? 개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네, 47위까지 올라왔네요. 에휴, 왜 이렇게 올라오기 힘드냐? 에휴. 에휴. 자,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